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시를 읽어주는 남자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제 시집 내 마음의 쉼표에 있는 내 마음의 쉼표 72쪽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 정철호. 늘 말하고 싶었지만 막상 당신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세월에 닳아버린 당신의 귀를 바라보면서 오늘에야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뭐라고? 사탕 먹고 싶다고? 애미야, 사탕 하나 가져와라.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느 사탕보다 달콤합니다. 제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의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잘 알아듣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어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느낌들을 모아서 제가 이 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한국의 남자들은 사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말들을 담아두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꼭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